안녕하십니까. 우리 최민 의원 또 얘기 좀 나눠. 오마이티비지. 저희는 오마이티비에서 왔어요. 예. 회원님 손 괜찮으세요? 근데 악수를 너무 많이 해서 이러신 거예요? 왼손이 떨어졌어요. 아이고. 수술했는데 그 상태에서 선거운동을 하다 보니 낫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아니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태원 참사도 그렇고 세월호 참사도 진실규명 잘 안 하고 있잖아요. 네. 왜 이럴까요 대체? 이게 보수 정권이 국민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나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민주정부에선 대형 참사 자체가 안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보수 정부는 누구나 진상규명을 막았어요. 윤석열 대통령 논리대로 하면 진상규명을 막는 자가 더 이상한 거다. 그런 논리가 성립된다고 봅니다. 이제 의원님 다시 국회에 들어가시게 됐는데 이런 참사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민주당이 앞으로 어떤 활동들을 좀 해야 될까요? 아니 우선 길게 볼 게 없이 당장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있어요. 통과시켜야 되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국민을 지키겠다 너무 당연한 거고요. 지키는 구체적인 방식, 예,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 그거는 이태원 특별법 통과시키고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또 거부권 행사하면 그때 상황은 예. 완전 다른 상황이 펼쳐질 거라고 봅니다. 또 이태원 참사도 그렇고 이런 참사를 대하는 보수 언론들의 보도 태도를 보면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보도 태도 인면수심. 네, 그리고 보수 언론은 너무 정파적이라 저는 언론이라고 불러야 될지 네, 그것부터 고민하게 됩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국회 가시면 언론 관련돼서 이제 여러 가지 정책도 하셔야 되잖아요. 네, 저는 과방이 예, 희망합니다. 그러니까 간사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뭐, 네. 네. 뭐든 역할을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맡아서 네. 적극적으로 활동할 생각입니다. 근데 언론 관련된 법 중에 어떤 법들을 좀 시행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선 제일 먼저 방송장악금지법.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던 거 더 꼼꼼하고 촘촘하게 할 거고 또 방통위원회 설치법, 방송통신심의회 관련법 다 뜯어 고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예. 네.